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경치 참 좋죠? 저는 지금 용인시 고기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전원마을을 탑사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질문! 여러분은 집을 고를 때 미래 가치를 더 중시하나요? 아니면 현재 만족도를 더 중시하나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이 마을,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자 한답니다. 벌써부터 흥미롭죠? 아,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놓겠습니다.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 여긴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이 지도부터 봐야 합니다. 성남시청, 판교지구, 분당지구, 대장지구, 그리고 삼기신도시죠. 성남 낙생지구. 그 바로 옆이 오늘 보실 고기동 전원마을. 이것만 봐도 향후같이 찬란한 장밋빛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빼어난 경관을 자랑해 인기가 높은 낙생저수지 인근을 둘러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 정도쯤 되겠네요. 자, 여기서 질문! 교통 좋은 건 알겠는데 대중교통 쪽은 어떨까? 서울 가는 버스는 있으려나? 마을 주변에 학교가 있나? 요 아래 신도시로 보내면 되는 거 아냐? 여긴 분당 인프라를 이용하겠지. 그럼 종합병원, 마트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 경관 좋고 호재 많고 다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 방안은 좀 없나? 어때요? 두 마리 토끼 잡힐 것 같나요? 이제 방금 떠올렸던 그 디테일한 질문들 직접 걸어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도보 여행 시작해 보시죠. 이 동네 자차 교통편만큼은 넘사벽입니다. 용인 고속도로 서분당 IC까지 고작 3km.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고속도로 위로 올라탈 수 있으니까요. 용인 지역 전원마을의 공통점, 바로 이 뛰어난 도로 접근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중교통 쪽이 좀 아쉬운데요. 지하철 분당 미금역을 이용하려면 여기서 6km 버스를 타고 좀 나가야 됩니다. 또한 동네 버스는 모두 마을버스뿐. 제대로 서울까지 나가려면 이 대장지구까지 내려와야 하죠. 9507번 강남구 청담동까지 갔다 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이 마을 현재보단 미래가 훨씬 더 밝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3호선 연장 계획마저 돌고 있는 상황. 이야, 이 지하철역만 성사돼도 동네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건 불보듯 뻔하겠죠. 고기초 2km, 7분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네, 아쉽게도 없네요. 가려면 자동차로 20분 나가서 다른 동네로 다녀야 하죠. 이것이 바로 오래된 전원마을의 특징! 절대 인구수 부족, 이꼴 인프라 부족! 이 마을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있긴 합니다. 막 활성화된 대단지 인프라, 아랫동네 대장지구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 하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네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이 부분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이요. 분당 서울대병원이 여기서 8km. 또 대형마트는 2001 아울렛 분당점이 6km 떨어져 있습니다. 역시 이 마을 제대로 된 인프라는 인근 분당으로 나가야 접할 수 있단 얘기.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어때요? 전원마을로선 정말 차고 넘치는 참 부러운 인프라. 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집니다. 인근 대장, 낙생지구까지 모두 완성되었을 때 말이죠. 양쪽의 초인프라 특수를 중간에서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야말로 빠꼼히 이 동네만 미국 베버리힐스를 연상케 하는 고급 전원주택 마을로 빛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나 이 마을에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으니 눈치채셨죠? 이 깎아지른 비탈과 정리되지 않은 도로, 경사는 거의 등산로에 가깝고요. 구덩이처럼 움푹 파인 도로는 예사. 어쩌다 차 두 대가 엉키면 빠져나오기 힘든 구간도 많았습니다. 또 일부엔 낙석이나 토사물로 인한 붕괴 우려까지 보였고요. 이건요, 직접 와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이 지역을 염두에 두신다고요?
그럼 차를 아래에 대고 반드시 걸어서 올라가 보세요. 심폐기능과 하체 근육이 참 좋아지겠구나. 몸소 느끼실 겁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만일 저라면 어땠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이 마을의 장단점은 이렇습니다. 먼저 장점은요. 또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독립 만세!